27. 삼각형 모양의 결정. 주어진 사인, 코사인의 관계식으로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변형 공식으로 각의 크기 사이의 관계를 변의 크기 사이의 관계로 변형한다. 변의 길이? 변의 길이를 내 가지고 이제 어떤 삼각형인지 찾아내는 거지. 그래서 사인 A는 2R분의 A,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 그러니까 이걸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꿔서. 사인 A, 사인 B, 사인 C를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 이렇게 바꿔서. 그럼 결국 이제 2R은 같으니까 ABC만 우리가 비교하면 되겠지. 이걸 가지고. 코사인 A는 E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고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코사인 B는 ECA분의 C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B. 이렇게.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해놓고 비교를 한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고, 직각삼각형은 한 네가의 크기가 크기, 즉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면은 직각삼각형이 된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이제 이게 괴롭지. 도대체 어떤 때 사인 법칙을 변형하고 어떤 때 코사인 법칙을 변형하냐. 그래서 만일 이제 마주보는 각하고 변이 나오면 사인 법칙으로 해. 마주보는, 그니까 요 각하고 대변이 나온다. 대각하고 대변이 나온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은 세 변의 길이와 각이 나왔을 때 코사인 법칙을 변형시킨다. 문제 한번 보자, 문제. 그리고 삼각형 ABC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여라. 가로 1. A 사인 A는 B 사인 B. 여기 사인이 나왔지, 그냥? 어떤 삼각형, 요 상태로는 이제 우리가 각 A, 각 B를 가지고 할수 없고, 요렇게 나오면 이제 우리가 변으로 바꾼다고, 변으로. 그래서, 그럼 이제 사인 아실까? 뭐 사인 법칙 그냥 하면 되지. 그러니까 사인 법칙에 의하여, 사인 A는 2R분의 A, 사인 B는 2R분의 B가 되겠지? 2R분의 B.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식에다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여기 사인 A, 사인 B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은 A 곱하기 2R분의 A는 B 곱하기 2R분의 B. 그러면은 요거 이제 양변에 2R 이제 저기 곱해서 없애버리고 그러면 뭐가 되냐? A제곱은 A 곱하기 A는 B 곱하기 B가 되는 거야. A제곱은 B의 제곱. 그럼 A랑 B랑 같네. 왜냐면은 이거는 삼각형의 변이니까 둘다 0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A랑 B랑 같지. 뭐야?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두 개의 변이 같은 삼각형이다. 가로 2번. 가로 1. 가로 코사인 A 빼기 코사인 B. 가로 코사인 A 더하기 코사인 B는 사인 제곱 가로 A 더하기 B. 이거 까다롭네. 일단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지금 그 여기에 코사인도 있고 사인도 있고 이러면은 풀수 없지. 이거 한 종류로 바꿔줘야 돼. 한 종류로 바꾸는 방법은 제곱을 이용하는 거예요, 제곱.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요거를 전개.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곱셈 공식이네. 그래서 코사인 A의 제곱이 되는 거고, 빼기. 코사인 B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그럼 A 더하기 B는 뭐냐면, 이게 삼각형 ABC니까 A 더하기 B. 그럼 얘는 우리가 어쩔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파이니까, 삼각형 ABC니까, A 더하기 B는, 파이 마이너스 C로 쓸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어. 사인, 파이 마이너스 C. 얘를 제곱한 거라고. 얘를 제곱한 거야. 그니까 뭐가 되겠냐. 코사인 A의 제곱 빼기, 코사인 B의 제곱은, 그러면 여기에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c는 뭐냐면은 이건 이제 변형이 되지? 얘는 그냥 사인 c랑 같네. 그치? 변형이 돼서. 그래서 뭐랑 같냐? 사인 c의 제곱이다. 사인 c의 제곱.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한 종류로 바꿔야겠지? 이거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데 아무거나 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도 되고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도 되고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 어떤 삼각형인지 구할 때 이제 편한 거는 코사인보단 사인이 편해. 그러니까 공식 자체가 코사인은 복잡하니까.
코사인 법칙은 좀 징그럽잖아, 이상하게 막. 그러니까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으면은 사인이 편하다. 그래서 얘랑 얘를 바꿔주는 거야, 얘랑 얘를.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사인 A의 제곱 빼기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B의 제곱은 사인 C의 제곱이다. 그럼 이제 전개하면 1 마이너스 사인 A 제곱 빼기 1 더하기 사인 B의 제곱은 사인 C의 제곱. 그러면은 요거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이건데, 마이너스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B의 제곱은 사인 C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 사인 법칙으로 써주면 되겠지. 그니까 요 이제 각의 관계니까. 그러면 요 마이 마 이거 요 조심해야 돼. 이거 제곱은 사인 A만 제곱이야. 마이너스는 제곱이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는 앞에다 써주고 사인 A는 2R분의 A지. 요것만 제곱이라고. 조심해. 더하기 사인 B의 제곱은 2R분의 B의 제곱은 사인 C의 제곱은 2R분의 C의 제곱이다. 그러면 이제 결국 어차피 이제 이걸 제곱하면 없어지겠지. 이거 아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약분돼서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제곱이 나왔으니까 왠지 그거 같지. 그 직각이 나올 것 같은데 요걸 이항시켜. 이걸 이항시키면은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나왔네. 직각삼각형이지? 직각삼각형. 뭐냐?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다. 근데 이거 그냥 직각삼각형 쓰면 틀려. 그러니까 어디가 90도인지 어디가 직각인지 써줘야 돼. 다음. 106번. 삼각형 ABC에 대하여 다음의 성립할 때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라. 이거 좀 잘못 다음이 성립할 때 같은데. 오타 같은데 오타. 가로 1. A 코사인 B는 B 코사인 A. 그리고 어떻게 푸냐? 이 코사인이 나왔네. 어떤 삼각형인지 우리가 뽑아내려면은 이 상태로 이제 AB 각이 나오죠. 그러니까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뽑아내려면은 각의 관계가 나오든지 변의 관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 상태로 이제 변의 관계가 나올 수가 없고, 아니 저기 각의 관계가 나올 수가 없고 변의 관계로 이제 바꿔줘야겠지? 그럼 코사인 법칙을 하면 되겠네. 코사인 법칙. 그러면 이제 A가 있고 B가 있고 그러면 이 코사인 B를 변으로만 나타내는 거지. 여기 코사인 A를 변으로만 나타내는 거를 쓰는 거야. 그러면은 a가 있고 그러면 a 곱하기 자 그럼 코사인 b는 뭐냐? 이거 암기해야겠지. 암기. 2 ac분의 a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요게 코사인 b다. 자, 요거는 b 곱하기 코사인 a. 이거 암기해야겠지? 암기. 코사인 a는 e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다. 이 정도는 이제 해야 된다. 해야 돼. 그럼 이제 이거를 간단하면은 이제 a에 약분되고 b 약분되고 그다음에 양변에 2를 곱해. 양변에 2를 곱하면은 2또 약분되네. 약분되고 또 c도 있지. cc 약분되고.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게 뭐냐면은 좌변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은 우변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요거만 남는 거지, 요거. 얘랑 얘만 남는 거지. 다 약분해서 없애버리니까. 그럼 요거 관계. 그럼 여기서도 약분되는 게, 요 c제곱 없어지겠네? 그 다음에 이제 이항해. 그럼 얘 이항시키고, 그러면 좌변은 2a제곱은 우변은 2b제곱. 그러면은 이 약분이 그 결국 a랑 b랑 같네.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되냐? a랑 b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이렇게 풀면 되네.
다음 가로 2번. 가로 2. A 코사인 B 빼기 B 코사인 A는 C. 자, 이것도 어떤 사각형인지 우리가 변으로 우리가 이제 관계를 빼야 돼. 변의 관계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코사인 B하고 코사인 A를 변으로 나타낸다. 변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는 A가 있지. 그러면은 A 곱하기 코사인 B는 암기지, 암기.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거 암기해야 된다. 그다음에 빼기. B 곱하기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요거는 뭐다? C다. C. 자, 그지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서 이제 약분되지? A 약분, B 약분.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분모가 EC, 여기는 E, 아, 이거 또좀 정리를 좀 해서 써야겠다. 이것도 학생들이 헷갈리니까. 그러면은 E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빼기 E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분 C. 그 다음 어떡하냐? 양변에다가 EC를 곱하는 거야, EC. 양변에다가 EC. 그러면은 여기는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고, 빼기. 그럼 여기다가도 이제 EC를 곱해. 근데 마이너스가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가로치고,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는 거고, 요거는 여기다가 EC 곱하면은 EC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다음에 가로 조심해야 돼. 그다음에 가로 풀어줘. 그럼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 빼기 b제곱 빼기 c제곱 더하기 a제곱은 2c의 제곱. 뭐 없어진 게 나오겠네. 어이, 뭐 없어지냐 이거. c제곱 없어지지? 그럼 결국 2a제곱 빼기 2b의 제곱은 2c의 제곱. 그 2로 나눠줘. 그러면 a제곱 빼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거 이해시키면 되겠네. 그러면은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다. 그럼 이거는 직각사각형이지. 뭐가냐면 요거. 그래서 각 A가 90도인 직각사각형. 직각삼각형이다. A가 90도인, 아유, 구자 잘 써야겠다. 90도. 자, 이렇게, 요거는 코사의 법칙. 아까 코사의 법칙이 좀 징그럽네. 가로 3번. 가로 3번. 사인 C는 E 곱하기 사인 A 곱하기 사인 B. 아, 이거 문제 생겼네. 이거 한 종류로 해줘야 되는데, 한 종류. 한 종류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고 한 종류로 바꿔줘야 되는데 바꾸려면은 제곱이 나와야 되지. 근데 제곱이 없다. 아이고, 아 골치 아프네. 그럼 이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요런 문제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럼 어떡하냐? 얘 근데 다행히도 양쪽에 사인이 있으니까 얘랑 얘는 사인 법칙으로 변을 나타내고 얘는 코사인 법칙으로 변을 나타낸 거야. 그러면, 아니, 그러면은, 2R은 어떡하죠? 그럼 2R은 양쪽에서 약분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런 문제도 있다. 그러면은, 자, 그럼 사인 C. 그럼 사인 C를 우리가 이제 변으로 나타내면은 2R분의 C가 되는 거지. 2R분의 C는, 자, 2가 있고, 그다음에 코사인 A는 이제 암기지. 그러니까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사인 p는 2r분의 b다. 이거 하면 되네. 이거 아직 가로쳐야겠다. 이거 가로, 그러니까 분자가 이제 다항식이니까 가로치고. 그러면 양변에 이제 2r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요거 2 약분돼 버리지. 그 다음에 곱하기 b 약분돼 버리지. 그러면 얘는 이제 분모가 c가 있으니까 양변에 C를 곱해. 양변에 C를 곱하면은
C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A 제곱이 되네. 그러네. 그치? 그러면은 C의 제곱 없어져 버리지? 그 결국 뭐가 되냐? A 제곱은 B의 제곱이 돼. 그럼 결국 뭐야, 그러면은? A랑 B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풀면 된다. 자, A랑 B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 107번. 107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 써넣어라. 주어진 사인, 코사인의 관계식으로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변형 공식으로 각의 크기 사이 관계를 변의 사이 관계. 그러니까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로 변형한다. 그래서 사인 A는 이거 중요 문제네. 사인 A는 2R분의 A,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 코사인 A는 이거 암기지? 이거 진짜 암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B제곱. 코사인 C는 2AB분의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나온다. 좀 쉬었다 하자.